이갈개 제라늄을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농부의 농장 유튜브 채널에 이갈개 제라늄 순따기 하고 풍성하게 키우는 방법을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보고 여쭤보니까 랜디 오렌지 랜디 제라늄이 니갈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는 순만 따거나 어떤 거는 가지도 치고 뭐 그리고 순도 따고 이 해야 되는 거에 진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근데 제가 뭐 솔직히 초보 중에 왕초보라서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여름에는 꽃을 안 피더라고요. 봄에 계속 피고 여름 되기 직전, 장마 오기 직전까지는 너무 예쁘게 꽃을 폈어요. 그래서 야들은 이제 봄에만 피는구나 했는데 농장님 설명을 들으면 농부네 농장님 설명을 들으면 그게 아니고 이거를 순따기를 해가지고 풍성하게 해가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순따기나 아니면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이게 새순이 한 20일 정도 지난 상태에서 온도가 10도씨 이하로 내려가서 저절로 저온 처리가 되면 얘가 꽃이 핀대요. 그리고 풍성해지고 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예, 요 정도. 그리고 너무 자주 잘라주게 되면 꽃눈이 형성이 안 된대요. 꽃송이가. 네, 뭐 제가 잘 모르니까 요렇게밖에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꼭 농부네 농장에 가셔가지고 그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댓글란에 링크를 고정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꼭 니갈개 제라늄을 가지고 계신 분, 꼭 피우고 싶은 분, 꼭 농부네 농장 가셔서 당장 보세요. 그러면 또그 예뻤던 꽃또볼수 있다고 하네요. 전 당장 지금 할 거예요.